아이고 세상에 이게 이게 게임이냐? 아니 세상에 아 꼽다 개꼽네. 무작위 군사 지원가 획득. 아, 석궁 너 나가 임마. 나가라고. 아이 꼽다. 아이고. 아이 꼽다. 아. 치즈 꺼져. 채광. 채광 또 한 개만 잡히면 힘들 텐데. 장창병 축사 방어선 치즈도 빨리 털어야 된다 이제. 재사용이다. 와 초소 재사용 안되는데 건물은 재사용 안되나봐. 아, 그건 몰랐네. 진짜 주원자 개 쓰레기 같은 거 같네.
빰빰빰빰빰. 세모서, 방어선, 초소. 더 많은 초소. 방어선, 초소, 감전. 방어선 더 내놔. 축사제가 차라리. 가지마, 가지마. 방어선 주고 가. 아! 망했다. 양조라도 할까? 빰빰빰빰빰. 민병대 경비병 빨리 없애고 싶다. 조언자 플러스 1. 군사 비용 마이너스 25%. 괜찮아 저 정도면. 서순. 도공 서순을 안 하면 레트로폴리스가 아니지. 선술집 나왔다. 이제 선술집으로 채광 늘려야지. 실험실. 건물, 낚시터, 수도원. 광자수 살까?
아, 간다. 카드 구매 시 필요한 금액 마이너스 25%. 전설 카드, 카드 강화. 나 지금 건물 핸드 있지 않나? 아니네. 깡깡깡. 전설 카드. 와우. 구매할 만한데 게임 자체는 15,000원이라서 구매할 만한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밸런스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취향 탈 것 같아요. 이거 피지컬 게임입니다. 카드 게임처럼 보이지만 해보면 그냥 피지컬 게임이에요. 소스 냈다. 지도자 레벨, 군사 카드 강화. 사육장이랑 장궁병 중에 뭐 집중? 번식 아니면 시민 올리기 너무 힘드네. 드디어 최강 두장이네. 시민 사육장. 아 진짜 살가라 민병대. 민병대는 대장간으로 진화했다. 딸기 버블티 나갔습니다. 존자 플러스 1. 여관주인 상인 시간 10초. 진짜 그지간다 진짜. 즐겁게 게임을 할 수가 없어. 장난하나 진짜. 진짜 장난치는 거 아닌가 사실? 사실 장난이 아니었을까? 장난인데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닐까? 사실 장난이었던 거지. 아 수혜 괜찮아. 아 수혜 정도 괜찮아. 아 이건 태움 대단. 아 이 정도는 괜찮아.
태우면 될까? 슬슬 앞라인 터지는데 장갑기사 어서오고 수도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카드였습니다. 복사할 거 뭐이지? 채광 채광을 3장 돌려야지. 야 마이너스 1이라며? 아 진짜 마이너스 1됐네. 이게 늘어나는 거였구나. 나 줄어드는 줄 알았지. 어쩔 수 없다 들고 가야지. 시민 다 버릴 수도 없고. 증축카드 획득. 증축 좋다. 전설 획득. 강화 획득. 증축 강화는 어떻게 되냐? 궁금한데. 가격 감소하네. 강화 아깝다. 장갑 기사 강화. 보강 떴다. 정화 마이너스 1이 아닌데?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5 됐는데. 미쳤구만. 미쳤어. 증축 어디다 쓸까? 수도원에 쓰자. 대갑축이 제일 급한 것 같아. 저 좀 막고 있어 보다. 나 급해 지금. 아이 민병이라도 와봐. 아유 저놈의 민병대 경주병 처리도 안되고. 일단 지금은 그렇게 되게 약한게 아니야. 가축 버리고 곡물부터 버리자. 의무병 너무 많다. 여기도 너무 많다. 장갑기사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게임 살만한데 뭐 취향 타는 거는 어쩔 수 없겠죠. 어 채집이 채광됐다.
개굴. 뭐복 사야 되지? 사채광 됐네. 유닛 딸리니까 장갑 기사 좀 복제하자. 이제 슬슬 원거리 유닛 챙겨야 되는데. 지금 유닛이 너무 모자라. 금방 뚫릴 것처럼. 양수 도공. 수리. 감전도 없냐? 대장간으로 채광 보강 올릴까? 아니야, 채광 올려. 무한 리롤 하는 게 급할 것 같은데. 경비병. 일단 지금은 보강이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양조가 이제 필요 없나? 장창병이 필요 없나? 인구 늘릴 것 빨리 나와야 될 것 같다. 방어선 인구 늘리는 거 안 나오나? 아, 보스네, 잠깐만. 아, 장난해? 그만 꺼져. 배를 버려라. 기술 카드가 꿀이야. 근 딜러들 저렇게 한 번에 몰살당하는 거 보고 있으면 왜 키웠나 싶을 때가 있어. 이제 원딜 키울 때가 됐어. 팩트. 모든 군사 카드 플러스 2 플러스 8. 선술집 어디다 쓰지? 잠깐만. 제거부터 할까? 디펙트로 정정됐습니다. 꿀 지우고
7초마다 번개. 유튜브요? 내일부터 올라갈걸요, 아마. 보강, 채광, 감전. 감전 복제할까? 지금 감전밖에 없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원거리도 없는 상황이라서. 믿을 게 감전밖에 없다. 원거리 유닛을 빨리 뽑아야 될것 같아. 일단 왜 감전까지 썼냐? 원거리 유닛에 보강 넣고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원거리도 없고 근거리에다가 기술 카드로 싸워야지. 왜 두 마리밖에 없냐? 무한 리롤 되냐? 선술집 방어선 카드 삭제. 삭제할 거 있나? 장궁병 나왔다고요? 아니, 왜 못 봤지? 근데 나 지금 인구 없어. 짱다. 인구 없어서 지금은 너도 못 쓸 것 같은데. 수도원이다. 뭐 지우지? 채광 제일 낮은 거 지울까? 234. 없으세요. 장갑 기사도 하나 줄여도 되겠다. 꿀 보강. 보강 두 개로 늘리고. 저거 안 깨지는 거 있는데. 방어선 안 깨지는 거. 그거 빨리 나와야 되지 않을까? 깨시 머시기. 가시벽이었던 것 같네요. 보강만 잘 되면은 스킬로 잡을 수 있을 거고. 우리 애들만 감전돼.
아무튼 보강이 중요하다. 기술 카드 획득하고 시민 감소. 괜찮은데? 나왔다, 가시마. 그럼 이제 깨시갓 게임이지. 아 잠깐만, 목욕탕이다. 일시정지 좀 해봐. 뭐 지우지 그러면? 유닛 두개 쓸까? 되게 다른 거 많이 섞을수록 느려지는데 유닛을 다 지워버릴까? 유닛 다 지우는 건 너무 페널티가 크겠지? 야, 근데 가시망 있을 것 같으면 유닛 다 지우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데. 어차피 유닛이 가시망보다 나을 게 없어. 어차피 저거 살아있는 가시망이야. 봐봐, 어차피 저것들 그냥 가시망이라니까. 병영이 있을 거 아니면 그냥 그냥 3초컷이야 이것도. 근데 또 막상 병력 카드 없으려니까 또 마음이 어딘가 하나 불안하네. 감전딜 약해 빠졌네. 수리 줘봐. 에 뭐야, 두꺼비 밥이잖아 그냥. 두꺼비 피만 채워준다. 짱궁병 짓고 의무병은 지우자. 일단 장갑기사는 남겨놓고 채광 이제 두 개만 돌려도 될 것 같은데. 전설 카드 획득. 가시방 하나만 돌려도 되겠지. 도서관 강화하고. 복제도 되냐 혹시 지금? V 조언자 팩트. 세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카드의 비용 마이너스 100. 아이씨. 야 이러면 이제 저것도 필요 없네. 일단 도서관 복사하고.
이제 채광도 아 리로렌 공사가 아니구나. 창궁병, 창궁병, 창궁병. 병영이다. 창궁병. 잠깐만. 얘도 보강 좀 해야지. 시장, 시장 하나 더 짓자. 낚시터도 지어놓을까? 병영 지금 강화 못하지. 후방 여기 좀 하고. 술이 언제 나오냐? 이제 창궁병 올려야지. 방어선 카드도 아직 모자라네. 잘 안 보이네. 저거 여러 개 있는 게 카드 고르는 거지? 아이씨. 야 이거 확인 버튼 없네. 야 내 덱에 그런 거 너무 어떡하냐. 아 쓰레기 들어왔어. 채광 하나만 있어도 되겠지. 리롤 할 돈만 있으면 되니까. 보강 이미 두 장이니까 필요 없을 것 같고. 가시방도 있겠다. 가시망 있으니까 괜찮겠지. 가시망이 사기보단 이제 짱궁병 올리고 재괄 카드가 점화 남겨놓을까? 장갑 기사 이제 필요 없나? 일단 남겨놓자. 선술집은 나중에 건물 카드 복제할 때 쓰고. 아까 술이 못 집은 게 좀 아쉽네.
4명. 기술 조언자, 군사 조언자. 군사 조언자 하면은 이상한 카드 주는 애들이 많아서. 아이 미친 검제. 사일런트 2장 수고. 좀 늦게 올렸네. 빨리 올렸어야 했는데. 깨긴 깰 것 같은데.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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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선. 아 이거 다 뽑고 싶은데 그냥 건물 점수답게. 수리 좀 줘요. 소리가 없네. 방어선 짓고 발리는 저 앞에 지어야겠지? 방어선이 아직도 남아있네. 어디까지 가는 거야, 방어선? 방어선 다 썼지. 농장. 아, 정신없어. 장갑 기사 이제 버릴까?
알았어, 30웨이브 마지막이래. 그래서 그냥 버티면서 점수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안 되나? 전파로 장궁병을 죽이는 거지. 3시간이야 3000점이라고. 아이고, 이거 뭐. 어서 돼요. 삼각기 사주고 감전 지울까? 점수 산정 방법이 좀 이상하네요. 이러다 깨지는 거 아니야? 깨시망 실수하면 깨진다. 술이 하나 있으면 안전빵인데 술이 없네. 소리가 퍼센테이지 힐이라서 이제 좀만 버티면 잡겠네. 왜 이렇게 안 죽냐? 죽자 좀. 300씩 힐하는데. 야, 뭐 이렇게 장궁병 늘어나면 언젠간 죽겠지. 키가 안 죽고 대기해서 안 돼, 시민이 부족하대.
강을 걷자. 아, 일단 가시망 넣으면서 시민 올리는 건물 좀 나와봐봐. 아군한테 점화 걸고 새로 뽑을까? 대장간 버프 먹은 애들로. 아, 전환 먹을걸. 아이 참. 장궁병 버리고 새로 뽑자. 잔인한 레트로 폴리스. 얘들 똑똑히 나오네. 그 와중에 점수는 먹으려고. 지나가던 시민들도 순간 저러다죠. 나 좀 죽어 빨리 힘내게. 아이 저 보스 구질구질하네. 이제 좀 끝이 보이는데. 아닙니다. 아이 뭐 안 뒤지냐. 죽어가네. 잘가. 이렇게 하세요. 집이나 짓자. 과학도시 위대한 지도자 만세. 레트로폴리스 만세. 위대한 장궁병 만세. 위대한 가시병 만세.
이래도 800점을 못 넘네. 에반데. 마지막에 몹 계속 나오니까 그거 계속 잡으면은 처치한 적 포인트 올라가겠다. 카드 먹는 게 점수가 제일 크네. 곱하기 4네. 건물은 곱하기 3이고. 에반데. 4등이네. 1등, 2등 진짜 개 힘들었겠다. 나 자신과의 싸움 아니야. 2900점은 진짜 한참 파밍해야 되는데. 아 세상에. 집념. 3시간 걸린다고요? 끔찍하네. 끝.